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공상 허언증이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정신적 증후군을 뜻하는데요. 이를 줄여서 허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허언증 환자들이 있는데요. 허언증 갤러리에는 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재밌는 유희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언증으로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이번엔 역사의 길이 남을 허언증 환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허언증 의사입니다. 예전 주작의 삶을 살았던 레전드 인생들 편에서 김찬경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법대에 김찬경이 있다면 의대엔 이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이 최종 학력인 서모 씨는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가짜 행세를 시작합니다. 우선 민연피에 미국 시민권자로 하버드대 출신의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설명을 쓴 이후로 민연피에 지속적으로 의학 관련 글을 올렸고, 많은 의사와 유학생들이 방문해 그와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점점 일이 커지자 그는 독학으로 영어와 의학을 공부합니다. 결국 그는 홈페이지에 영어로 의학 글을 올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심지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버드에서 세브란스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며 하버드대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사 가운을 제작한 후 세브란스 병원 교수 명함까지 만들어 지인을 만날 때마다 세브란스 1층 로비에서 그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만났던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해박한 의학 지식으로 전부 속입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의사들과 함께 남원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장문의 영어 일기까지 남기면서 홈페이지만 400만 명이 넘게 방문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유학생이 소개시켜준 승무원 여성과 결혼 약속까지 하는데요. 9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그녀는 5천만 원을 서 씨에게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잠적해버렸고 여성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해 결국 잡히는데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에게 속았던 의사들은 진짜 그가 가짜 의사였냐며 경찰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고까지 하네요. 다음은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김모 양입니다. 2015년 한 신문에는 한인 여학생이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 입학했다는 보도가 올라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면 동시에 합격을 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입학을 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인데요. 두 학교가 김양에게 두 학교를 2년씩 다닌 후 졸업 학교는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면서 이런 동시 입학이 가능하다는 보도를 합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뿐만 아니라 MIT, 칼텍, 코넬까지 합격했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저커버그도 그녀를 만나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기사는 친절하게 김양이 스탠퍼드에서 1, 2학년, 하버드에서 2, 3학년을 공부할 생각이라며 학교가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연간 6만 달러의 학비까지 전부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MIT 주최의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연결성에 대한 수학적 접근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라는데요. 이미 하버드에 합격했지만 스탠포드의 제이콥 폭스 교수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본인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김양은 지금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며 김양의 수학적 증명이 완성되면 세계가 거대한 컴퓨터 혁명을 맞게 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보도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수학 병시 대회 AMC에서 저학년 최고 점수인 109점을 받았고 수학 경연 대회에서도 큰 상을 받기도 하였다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가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 우리나라의 언론 전체가 천재 소녀의 등장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는데요. 한 서울대 학생은 직접 MIT에 들어가서 논문 발표에 썼다는 PPT를 찾아냈고, 그 PPT 거의 모든 내용이 표절 같다는 의혹과 함께 점점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내용을 올립니다. 또한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어디에서도 김양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스탠퍼드대 입학처장의 해명글이라면서 이메일을 공개하지만
메일 주소가 다르기도 하고 날짜 표시가 없는 등 오히려 더욱더 가짜 티가 났고 기자들이 조금 더 파고들자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우선 하버드와 스탠퍼드대 둘 다 김양이 합격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는데요. 합격 통지서 자체가 위조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탠퍼드에 다니다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지 않으며 언론에 그녀의 멘토라고 나온 교수 역시도 그녀의 멘토였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녀와 연구하게 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립니다. 게다가 그 학생의 동창들 증언에 의하면 세계 수학 경시대회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지만 본인이 합격했다고 기뻐했고 합격 이메일을 조작해서 만들어 보여주었으며 하버드 역시도 조기 입학 신청을 한 후 합격증을 조작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학교에서 그녀에게 포스팅을 내리라고까지 했으며 하버드대의 존 하버드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등 진짜로 본인이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주커버그가 초대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대화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해외 외신에도 소개되는 등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버드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소녀의 거짓말과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였습니다. 제이콥 폭스 교수에게 전화 한 통 안 해본 기자들이 레전드입니다. 정말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차슬이가 이 사건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은 국정원 사칭녀입니다. 99년 24살이었던 이모 여인은 속기 학원을 다니며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안기부가 속기 공무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바로 가족에게 안기부 속기사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속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딸이 취직했다고 기뻐했고 나중에도 집에서 공무원 대접을 받았다는데요. 그녀의 가짜 직업은 안기부 속기사에서 국정원 자금 담당 요원 그리고 청와대 파견 기자금 담당 비밀 요원으로 승진합니다. 누군가가 의심하면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뽑은 법률 서류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비밀요원이니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든지 기밀을 말하면 잡혀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입을 막습니다. 심지어 오빠의 결혼식 때도 국정원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등 치밀하게 속이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렇게 카센터를 운영하는 동창과 그 가족을 속여 결혼까지 하였고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결국 5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치 자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주변에 몇몇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식으로 약 7억 원의 투자를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급히 돈이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피해자 친구가 경찰에 국정원녀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경찰에 출석한 그녀는 그때도 신분상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가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친구에게 다시 찾아가서 친구가 법을 어겼다며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연히 가짜로 밝혀지고 결국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경찰에 구속되러 가면서도 그녀는 가족들에게 사건을 해결하러 간다고 말했다고 하고 아직도 본인이 국정원 비밀요원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국정원 사칭 사기 사건은 정말 많은데요. 혹시나 사귀는 누군가가 사귄 지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100% 사기라고 하니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네요. 정말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리나 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